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와봤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스테이즈엔입니다. 태국 래퍼 스테이즈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스테이즈엔의 모습과 음악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놀랐어요. 이 곡의 제목은 꾼디우디과 라고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Better Alone, 혼자가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뭔가 배신당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혼자가 더 편하다, 약간 이런 느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피처링이 있습니다. 나이스 CNX와 하이핫입니다. 프로듀싱이 보스온더비트인데, 저는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된 이유는 스테이즈엔의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데 의미도 있지만 보스온더비트예요. 제가 보스온더비트 들었던 비트 중에 좀 가장 그루비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악기 소스들이 좀 제가 좋아하는 취향들의 어떤 드럼이나 DJ들이 약간 스크래칭 할 때 나는 페이드아웃 하는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올드스쿨한 바이브도 있고 좀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이 곡 들었을 때 비트가 올드스쿨 바이브도 느껴지면서 약간 스타일리시하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즈엔의 꾼디우디과 피처링 나이스 CNX 하이핫 프로듀싱 보스온더비트의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이스 CNX 복장이 되게 화려하네. 버사치 바이브예요, 버사치 바이브. 패션 스타일이나 느낌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비트 진짜 좋단 말이야, 이거. 제 리액션 비디오에서 나이스 CNX는 정말 또 오랜만에 보네. 이거 운전하면서 들으면 굉장히 신날 것 같아. 하이핫은 래퍼로서의 모습도 느껴지지만 락스타 같은 느낌도 이제 보이네요.
이 곡은 비트가 스타일리시해요. 완전 그 제 취향이에요. 진짜 그루비한 리듬 자체를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보사온다 비트 만들었던 곡 중에 되게 지금 인상이 깊어요. 사실 이거를 그냥 전체적인 느낌으로 들어보면은 막 그렇게 인상 깊은 건 아닌데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특징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어떤 그 래핑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서로의 그 감정이나 분위기를 이어가는 느낌들이 굉장히 좀 유기적인 느낌이에요. 제가 가사를 물론 해석은 했지만 그래도 100%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그 바이브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 명이 그냥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진짜 물 흘러가듯이 유기적인 느낌으로 이제 곡을 표현하니까 그래서 좀 더 곡을 집중해서 듣기에 굉장히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래퍼의 벌스가 좋았고 어떤 래퍼의 벌스가 안 좋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세 명의 래퍼가 뭔가 하나 된 느낌으로 곡을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이제 제가 오랜만에 스테이지 안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지만 뭔가 패션도 달라졌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졌고 뭔가 그때의 어떤 바이브랑 지금의 바이브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좀 그 점은 좀 상당히 신선하게 봤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쿡쿡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